대선 후보들의 가족 논란이 뜨겁습니다.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 의혹을 제기하자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아들 취업 특혜 의혹으로 응수합니다. 안 후보 부인의 1+1 채용 의혹에는 문 후보 부인의 고가 가구 의혹이 이어집니다. 홍준표 후보는 천안 문제로 공격을 받고 유승민 후보도 딸 재산이 구설에 올랐는데 후보 가족 공방전 대선판을 흔드는 변수가 될까요? 네, 정치 속보기 오늘은 TV조선 배성규 부장 나와 있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, 뭐 지금 봤습니다만 가족들을 둘러싼 공방이 참 치열합니다. 왜 이렇게 네. 부인, 자녀 네. 꽤 검증 공세가 되는 걸까요? 네, 이 본인도 본인이지만 네. 이 국민 정서상으로 자녀, 부인 이런 가족 문제가 더 휘발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네. 사실은 이 본인 문제는 본인이 관리할 수 있지만 사실 가족은 본인이 일일이 다 관리하고 통제하기 힘든 변수이거든요. 네. 특히 이번 대선처럼 이게 짧은 상황에서는 이 정책보다 이런 가족에 대한 검증 문제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. 이 특히 자녀의 학교 문제, 병역 문제, 취업 문제 이게 세 가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여기에 걸리면은 누구도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감한데 네. 이게 다 최순실, 정유라 이 게이트 때문에 더 휘발성이 강해진 게 아닌가 싶고요.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 자녀 문제나 이런 데서 특혜나 부정의 소지가 발견되면 후보 지지율이 출렁출렁합니다. 뭐 대표적인 경우가 있었죠. 과거에도 이 네, 가족을 그렇습니다. 건드려서 이 큰 재미를 본 사례가 네, 있지 않습니까? 대표적인 사례가 역시 이회창 전 총리였는데요. 네. 이 2002년 대선 전에는 수년간 대세론 후보였어요. 정말 아무도 못 건드는 후보였는데 이게 무너진 큰 이유가 아들 병역 비리 논란이었습니다. 네. 특히 당시에 180cm 키에 체중 45kg라는 장남의 체형이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이 가족 문제가 대선 내내 이 전 총리를 괴롭히다가 결국 네. 퇴원하지 못하고 대선에서 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장인의 좌익 활동 논란이 일어났는데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 적극적인 대응 한마디로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네. 결과가 됐죠.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녀 위장 취업 등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확산되지 않고 그냥 묻히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대선에 이겼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부인 그리고 네. 자녀 네. 이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?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. 그렇죠. 네, 지금 뭐 두 후보 모두 공교롭게도 부인과 자녀가 동시에 검증 공세를 예.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문 후보 아들은 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했는데 네네. 이 어쨌든 감사에서는 채용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으나 예. 특혜라고 보긴 좀 힘들다라는 게 결과였고요. 예. 안 후보 딸은 재산 은폐 의혹이 나오니까 바로 재산을 공개해버렸습니다. 네. 또 안 후보 부인 같은 게 서울대 채용 과정이 특혜냐 예. 아니냐 뭐 1+1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대 측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예. 안 후보 채용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고 네. 얘기했고요. 이제 오늘 나온 것이 바로 지금 문 후보 부인 고가 가구 논란인데 이거는 네. 해명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해명이 조금 바뀌었다 뭐 이런 그렇죠. 거죠. 말이 네. 이전에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예, 또 바뀌고 예. 또 오늘도 두 번이나 바뀌었다 아.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뭐 조금 비슷한 게 있나요? 어떻습니까? 네 그렇죠.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처남이 사기 네. 혐의로 구속됐는데 예. 처남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. 예. 유승민 후보는 딸 문제인데 국민 장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도 네. 끄는 방면에 딸이 재산이 2억이나 된다. 예, 이것 때문에 예. 구설에 올랐습니다. 오늘 특집 대담에서 좀 해명을 하긴 했는데 네, 맞습니다. 예, 그럼 네.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. 네. 자, 그럼 지난번처럼 이회창 네. 전 총재의 그 아들 네. 그 병역 관련 의혹처럼 네. 이번 대선에서도 그럴 만한 한 방이 좀 나올 것 같으십니까? 어떠십니까? 제가 보기엔 과거와 같은 그런 큰 사안은 터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예. 지금 나오는 의혹들도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도 되기 힘들고 예. 또 대단한 비리로 확대될 만한 그런 사안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변수는 검증에 대한 후보 측의 대응 태도입니다. 사실은. 예.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국민 정서상의 공분을 사게 돼 있습니다. 네. 예전에 이회창 전 총리가 문제가 됐던 것도 그 병역 비리 그 의혹 김대엽의 폭로는 사실 사실이 아니었어요. 예, 예. 그렇지만 초기부터 대응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걸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인데 대응을 후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자질과 캠프의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게 바로 네거티브의 과정입니다. 알겠습니다. 배 부장 잘 들었습니다. 네.